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좀 여유로 와서 내쳐둔 빈집에 내쳐둔 자식들 새끼들 보러 왔습니다. 아 이게 빈집에서도 이렇게 장미허브가 이렇게 얼어 죽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목둥이 장미허브 작년에 제가 분갈이 해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 예쁘죠? 멋있죠? 아 이게 장미허브들 천지입니다. 천지. 제가 순 따지고 이렇게 꽂아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다 살았어. 이 화분 하나면은 뭐또 원래 또 장미허브 천지입니다. 온 정원에 장미허브가 가득하겠죠. 이 장미허브는 햇볕이 보약입니다. 뭐 흙도 뭐 아무거나 밭을 써도 좋고 뭘 써도 무난하게 잘 크는 햇볕만 보여주면 최고인 아이들이에요. 그 연화바이솔 전번에 제가 자구들 옆에 떼서 몇개 꽂아놨는데 잘 지내고 있네요. 그렇게 추웠던 그 시절도 그냥 다 무사히 넘기고 실내로 들여놨다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만년초록이라고 제가 막 너는 언제 물들래? 라우리가 이렇게 주인이 없는 사이에 뻘긋뻘긋하게 볼터치를 하고 있네요. 제가 좋아하는 이 백봉인데요. 여기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었습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하나를 들고보면 정말 예쁘죠. 예쁘고 사랑받을 만한데 대우 못 받고 여기서 임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이 장미허브도 얼어 죽지 않았어요. 빈집인데 이렇게 막 뿌리가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견디고 있네요. 아, 이 아이도 많이 이뻐져서 이제 야무러져가지고 겨울 지내고 있으니까 기특 갑니다. 너무너무 메말라서 제가 물을 주고, 한번 주고, 두번 주고, 이렇게 물을 준다고는 줬는데, 좀 제가 너무 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봐줘야 되는데, 한참 됐네요, 언제가. 언제 왔는지 기억도 안날 만큼. 이런 우주목들도 이렇게 외목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물도 안 주고 지금 꼬질꼬질하게 오늘 물을 흠뻑 먹여놨습니다.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안 예쁜 아이들이 없는데 이렇게 자주 보지도 않고 물도 안 챙겨주고 이렇게 지내고 있네요.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주어서 사마귀 집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사마귀 집이 조금 쪼그라들었나요? 진짜 얼른 조금 따뜻해지면 얼른 밖으로 내놔야 될 텐데 조금 언제 시기가 언제일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. 이 아이 저꽃 보자고 키우고 있는데 언제 올려나 꽃을 보여주려나 모르겠어요. 알뿌리는 엄청 실하게 잘 자랐거든요. 아 이쁜 당인도 얼마나 물이 고팠는지 그냥 너무 예쁘죠. 러우랑 이렇게 예뻐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에요. 정말 새해도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이제야 봐서 아쉽네요. 애기 한 아이들 제가 다 모아서 이렇게 꽂아놨었는데 물을 챙겨주지 못해서 지금 쫄아들었어요. 그래도 아이고 살아있으니 고맙다 하고 예뻐해줍니다. 요 까라솔 좀 보세요. 얼마나 앙증맞은지. 제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. 아, 완전 쫄아가지고 물도 안 주고 해가지고 얼굴이 조그맣습니다. 이 연봉도 보세요. 얼마나 얼굴을 줄였는지 자라지를 못하고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. 얼마나 아이고 연지곤지를 이쁘게 찍었는지. 제가 풀분에 작년에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냥 풀분에 여기서 살아라 하고 계속 여기다 그냥 두고 있었는데 겨울 되니까 이렇게 예뻐지네요.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겨울을 버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아, 남해에서 봄 소식이 들리는데요.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집에도. 아이고 세상에 물 줬다고 그냥 방울방울을. 아, 계속 혼자 있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이렇게 자고를 두개 달아줬어요. 이제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. 아, 일본 염자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엄마가 올 때까지 또 먹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죠.
작년에 노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이 그냥 꼬질꼬질합니다. 그래도 수영은 예쁘죠. 여기 자구들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. 실내에서 키워야지 얼굴이 곱상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밖에서 키우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햇빛 많이 보고 얼굴이 거칠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아이들 얼굴이 많이 거칠어지더라고요. 아이고,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. 이 아이들은 피오니스인가요? 얼굴이 작아져서 제가 얼굴을 모르겠어요. 이름표도 노지에서 다 없어지고. 아이고, 라울 이뻐졌다고 한 번 더. 꽃피는 염자, 꽃 엄청 많이 맺혔죠. 목대도 부러지고 했는데 다시 꽂아놔도 다시 뿌리 내려서 이렇게 꽃까지 피워주니까 너무 기특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